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직업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이제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무기력하면은 이제 보통 뭐 약간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원인이 이제 목표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관계인가요? 목표와 우리 삶의 무기력은? 네. 글쎄요. 그 먼저 그 세스 고딘의 책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네. 거기 린치핀 유명한 책이죠. 네. 자기개발서에 아주. 근데 그 린치핀에서 이런 편이 나와요. 그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을 찾아라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수량화할 수도 없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대체 불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게 진정한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세스 고딘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 삶이 무기력한 이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는 찌든 목표, 네, 틀에 박힌 목표, 그다음에 뻔한 목표,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틀에 박힌 목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하면 할수록 설레는 일, 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추구할 때 우리는 삶이 무기력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지금 그냥 취미생활로 드럼을 네.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오, 네. 네, 이 나이에 웬 드럼이냐라고 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10대 애들이랑 네. 같이 10대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저에겐 또 하나 목표가 또 생긴 거거든요. 드럼을 잘 쳐서 언젠가 남들 앞에서 또 멋지게 쳐버리라 라는 별것 아닌 사소한 목표 같지만, 그러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좀 무기력한 삶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표가 이제 조금 다른 말 바꾸고 이제 꿈인 거고. 그렇죠. 그 꿈이 이제 타인의 꿈을 마치 내 꿈이냐 꾸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냥 아, 해야만 되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이제 무기력해진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나는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끈기가 부족해, 이러면서 이제 그 솔루션을 책이나 강연을 찾는단 말이죠. 네네네. 수많은 자기개발서에서 엄청난 자극을 주기 시작하죠. 너는 10배의 노력을 써야 된다. 너는 지금 가슴 뛰는 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자기개발 처방전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 예. 책에서 예, 네,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건가요? 예.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개발서를 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개발서에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지, 네. 또 뭐 비전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건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지, 뭐 이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책을 딱 읽고 나면 왠지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하고, 또 왠지 허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읽고 나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경우예요. 그게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그 이유는 인생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을 풀거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결국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부딪히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인간관계 책을 다룬 책을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조직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자기개발서를 다 읽고 나면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훌륭하고 좋은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근데
왠지 덮고 나면 아, 그 작가분의 그 대단한 성공담 또 그러한 훌륭한 노력 이렇게 아, 굉장히 훌륭하고 박수를 치고 싶지만 제 자신하고 딱 비교해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작가분은 이런 이런 어려운 역경을 헤쳐 나가서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야? 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원인도 그 원인이 바로 그 처방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처방전이 뭔가요?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의사가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처방전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그 처방전이 남에게 준 처방전이 곧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부작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절이나 패배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자기 개발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사항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에서는 무엇보다 앞에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개발에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발만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개발서의 지침이 정말 100% 맞는 얘기라면 네. 자기개발서가 지금 시중에 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읽어본 독자분으로는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훨씬 더 멋지고 근사한 세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 처방전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가 네. 그걸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개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썼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 이대로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놓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뭔가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책을 써주셨어요. 네, 네, 네. 뭐 이 얘기는 그럼 이제 노력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아 네. 네. 제가 이제 자기개발 원칙 다섯 가지 버려야 될 것,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노력에 대한 얘기, 과도한 믿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기개발서, 유명한 자기개발서 중에 하나의 그 마크 피셔가 진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라는 아주 좋은, 유명한 자기개발서 책이 있어요. 네. 그 책 중에서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법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네 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네.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라. 둘째는 어떻게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셋째는 성공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라. 마지막으로는 늘 계획하고 항상 실천하라. 네. 이 네 가지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좀 네. 귀찮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가 되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네. 네. 아주 너무 그냥 뭐 민망할 정도로 너무 네. 간결하고 단출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면요. 네.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계획하고 항상 실천하라. 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노력이 부족하니까요. 실천하지 못했으니까요. 네. 결국 이거는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의문을 품었던 거죠. 학업 점수가 좋지 못한 게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또 그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뿐인 것인지 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인 것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꾸준한 노력이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성취 동기를 높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이걸 우리는 또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 쉽게 전가하거든요. 네. 예컨대 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인 거야.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라고 우리는 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대부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우리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자꾸 젖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질 때 그것은 성공의 삶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이제 노력이 더해질 때 그 노력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노력은 성공의 열쇠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말도 우리는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 그거는 노력 탓맛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만약에 그런 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글쎄요 그 길을 계속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명한 아웃라이어 네. 네, 말콤 글래드월이 했었던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 대부분 몇 년의 시간이냐면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1만 시간의 법칙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재능이나 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훨씬 작은 에너지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왜 그걸 두고 우리는 1만 시간이라는 동안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거를 우리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서도 불행하지만 조직 전체로 봐도 굉장한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또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노력만으로 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맹목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는 네. 각 개인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각 개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 노력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뭐 A라는 것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A라는 것에 뭐 재능이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A라는 것을 위해서 그 막대한 그 노력을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막대한 양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어떤 쪽인가요? 저는 지금 PD님 말씀하신 거에 두 번째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다 받는 그 재능과 소명이 다 다르거든요. 네. 누구나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한 분야에서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회에 있어요. 우리가 왜 레드오션을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같은 길을 가면 그 경쟁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린치핀에서 나왔던 측량화되지 않은 길, 수량화되지 않은 길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해 거기에 덧붙여서 노력이 가중될 때 네. 훨씬 더 탁월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재능과 능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무조건 노력만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만 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란 얘기죠.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어디로 재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하는 것 저는 굉장한 낭비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네. 어디로 가야 할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자신의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이제 쓸모없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나를 모르고서는 네네네. 그 이제 나를 안다는 거를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건가요? 나 예. 그러면은 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는 뭔가요?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 이제 사회에서 만나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전해주고 받습니까? 명함에게 명함 주고 받죠. 근데 명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름과 전화번호보다 먼저 눈에 가는 게 있어요. 네. 직장이 어딘지, 네. 직업이 무엇인지, 네, 그죠?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직책이죠. 그쵸. 네, 직책. 네. 뭐 어떤 직책 갖고 계신지. 네.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인식할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타인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명함에다가 최대 막 다양하고 많은 직함을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느 기업에 다닙니다. 저는 뭐 보험 일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어디 학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직업도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직업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책에서 거론한 그 네 가지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첫째가 이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나만의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둘째로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또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내 강점과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 네 가지 질문만 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건 아니고요. 네. 무엇이 됐든 어떠한 질문이 됐든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안다면 거기에 노력이 더해져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 성공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네네. 그 성공과 승리 이것도 역시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작가님 책에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예.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하지만 또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 전혀 아니죠. 비난받을 일 전혀 아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공을 향해서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지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소연한 경우가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저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도 가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목표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뿐이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더군다나 성공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아까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성공이라는 건 또 자리를 쉽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맞벌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네. 그 맞벌이 부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나가고 뭐 때로는 막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아주 이쁜 아파트를 구했어요. 네. 축하할 일이죠. 네. 그 신혼부부가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래서 거기다가 테라스를 아주 예쁘게 꾸렸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명품 오디오를 하나 소유했어요.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집에다 살아놨죠.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네. 아기가 생겨서 결국은 그 다 맞벌이 부부니까 이제 직장을 또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아기를 돌봐줄 이제 그 아주머니를 한 분 네. 예, 협조를 구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한 루틴한 일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낮에 뭐 네. 물건을 가지러 왔죠. 근데 그 이쁜 테라스에 커피를 시켜놓고 네. 그 아기 돌봐준 아주머니가 그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을 듣고 심취해서 음악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이 서서 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추구하려고 이런 테라스와 이런 오디오를 구해 나는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주머니가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기가 삶을 사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에서 성공이 추구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승리의 삶은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저는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전부라면 승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이 저는 또 승리의 삶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성공을 추구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냥 좌절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지만 승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툴툴 먼지를 털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또다시 걸어가요. 그래서 승리의 삶은 영원한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본연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또 살다 보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중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이 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스스로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면 되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사람을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그쪽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러한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저는 또 승리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서 야, 나 이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 이제 삶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네. 글쎄요, 이제 성공과 승리를 저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쉽게 책에서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삶을 이렇게 봤어요. 외형적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시각, 이게 성공의 관점이냐면 또 내면적 기반으로 보는 것을 저는 승리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 삶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취를 누리는 것이 목표인 그러한 성공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타인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일론 머스크 정도가 되면 모를까. 예. 다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기 나름이거든요. 반면에 삶의 목적을 이제 승리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외형적인 어떤 성공에 집착하지 않죠. 자신의 내면에 집착을 하고 내면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 발전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고 심리학자인 이제 캐럴 드웨이 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 위주의 삶을 당장 버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잘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자신의 그러한 일을 찾아서 그 분야만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패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반면 승리의 삶은 당황하고 두렵고 이러한 도전적인 일을 하지만 그거를 하나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내가 훈련하는 거구나, 학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럴 드웨이 얘기하는 게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은 그냥 안전한 경기를 치르게 한다면 승리 위주의 사고방식은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